저는 그래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클러스터링을 할수 있는 그 네트워크 어날리시스 이거를 하고요. 또 다른 거는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 혹은 functional relationship 혹은 causal relationship을 디텍트 할 수 있는 방향성 그래피컬 모델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피컬 모델에 대해서 일단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피컬 모델에서도 이제 대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에 관련된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것은 이제 그래프 구조 학습에 대한 알고리즘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까지 했던 연구는 똑같은 샘플 사이즈라도 이제 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피컬 모델을 학습하는 조건이랑 알고리즘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피컬 모델은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생각하는 모델이 어떤 타겟되는 예측값이 있고 그 예측값을 나머지 변수들로 이제 찾아내는 그런 모델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피컬 모델은 그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동등한 변수로 보고 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 그래프를 학습하는 그런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그래피컬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주 다양한 변수가 있을 때 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찾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과학에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이 어떤 타겟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이 얼마만큼 효과적인가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외적으로 이 정책이 그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래프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신약을 만든다고 하면요, 어떤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만들 텐데 그럼 이 약이 그 질병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또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건데요, 그 부작용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요,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은 모두 다 훌륭한 이제 다 성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리서치 입장에서는 다 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기 이제 6개월 된 아기가 있거든요. 자, 아기를 키울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유학을 갔지만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오면 다 공부 잘하고 훌륭한 이제 다 성인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아이들은 다 리서치 베이비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다 떠먹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아주 디테일 있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쁘게 보면요, 잔소리가 굉장히 심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되는 하나의 길이 이제 박사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자, 이게 긴 어둠의 터널이라고 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을 혼자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헤쳐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실은 똑똑한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지도 교수님이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게끔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문제를 푸는데 2년 혹은 3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럼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힘들면 이제 쉬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내심, 체력, 도전 정신 이렇게만 있으면 연구자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그래픽컬 모델을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픽컬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전 지식을 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원래 그래픽컬 모델이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해요. 덕목은 그냥 새로운 거를 그냥 언제든 공부할 수 있는 의지? 생소한 거를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프 이론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한 지 1년 조금 넘어가지고 제 연구를 막 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논문 읽고 나서 그냥 공부하듯이 이해하려는 거에만 멈추지 말고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아니면 얘의 한계점이 뭔지를 바탕으로 바꿀 걸 찾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는 습관을 많이 가지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이 사실은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저도 사실은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생활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진학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사실 대학원도 과정이 많잖아요. 석사과정도 있고 박사과정도 있고 석박사과정도 있는데 맛을 먼저 좀 보고 싶다고 하면 석사과정으로 일단 진학을 해서 연구도 좀 체험을 해보고 사실 2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2년이 정말 금방 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취업을 하시더라도 석사를 하면 이제 통계 이쪽 분야는 전문성을 조금 더 쳐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석사를 일단 해보고 좀 결정을 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소한 분야라는 게 더 좋다고 느끼기는 했었거든요. 뭔가 이 커뮤니티 자체가 엄청 넓지는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더 똘똘 뭉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확대된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발만 뻗으면 왠지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좋게 보면 또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이 통계 분야, 그래픽컬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2년, 3년간 통계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당연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2년, 3년을 최대한으로 통계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다시 답변하고 싶으신다고?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교수님께 시간을 여쭤보는 연락을 남기자마자 교수님이 아, 몇 시부터 된다? 그리고 올라갈 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알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생일 파티 같은 거는 사실 매년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 생일이 매년 발생합니다. 기대치를 어느 정도 부응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모른 척도 해주고요. 학생들이 진짜 잊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진짜 괜찮은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애초에 아침부터 나 생일이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는 네.